본인에게 가족이란? 가족이요? 네, 좀 생뚱맞긴 한데 가족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죠? 네,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저는 너무나 가족 생각하면 미안하고 소중하고 되게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은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 음악을 뭐 트럼본도 할 수 있고 드럼도 레슨을 받아서 좀 칠 줄 알고 지금은 피아노랑 여러 가지 악기를 연습하는데 엄마를 닮아서 음악적인 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퍼포먼스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타이밍들을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짠 안무 말고 다른 자기가 해석해서 그 타이밍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걸 제가 보고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야, 같이 나중에 가족이 음악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드럼 치고 막 연주자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저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주긴 합니다. 음악의 어떤 마디나 아니면 전체적인 베이스가 이렇다 음악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지금은 그런 가족은 예술에 영감을 주는 네. 베이스네요. 네. 앞으로 해보고 싶은 퍼포먼스가 있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물론 뭐 제가 그 최근에 아카펠라 음악의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조금 반응이 나쁘지 않게 좋아가지고 그 아카펠라 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실제로 라이브로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입은 예술이란 것처럼 지금 신기술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소리가 나면은 뭐가 레이저가 움직이거나 뭐가 어떤 물리적으로 뭘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입혀서 그걸 춤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몇 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좀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혹시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그게 뭐 꼭 댄서가 될 수 있고 댄서가 아니래도 뭐 저희가 그 펜타토닉스라는 그런 펜타토닉스요? 네, 그 외국 미국의 그 아카펠라 팀인데 그 MR을 가지고 저희가 그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같이 하면은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같이 하면 되게 멋있겠다. 춤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활동하고 있는 이런 댄서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도 선배니까 지금 벌써 한참 이제 됐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길잡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댄서나 어떤 예술의 어떤 삶은 되게 벼랑 끝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게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벼랑 끝 그 긴장감과 계속 뭘 만들고 계속 도전하고 이런 그런 삶을 조금 좋아하고 맞는 분들이 그 댄서의 삶을 갖는 게 훨씬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댄서로서 살기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너가 이런 것들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해라. 근데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하면서 그런 분들, 그런 나는 불안정한 삶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춤을 추려면은 그러니까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네. 자기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시죠? 네.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은 이 예술적인 부분에선 좀 심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어야 뭔가 진화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춤출 때는 어렸을 때 그냥 마냥 춤추는 게 좋아서 즐겁게 춤추는데 이제 이거를 프로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지 않나. 그게 뭐 압박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다시 조금 정정하자면 이런 뭐 불규칙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을 더 즐겁고 재미로써 느끼고 또 충분히 이거에 보상은 있습니다. 훨씬 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나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어떤 희열과 감동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선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댄서의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말 거의 밑바닥까지 간 적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춤으로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춤을 통해서 결혼도 했고 또 가족도 생기고 또 실력 춤을 또 열심히 해서 어느 이제 실력을 쌓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패밀리나 크루도 인원들도 생기고 그래서 또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춤으로 극복한 것 같습니다. 와, 네. 나에게 춤이란? 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춤이란 그 형식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Dance is my life나 뭐 춤은 삶이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냥 그 숨 같다고 해야 되나? 숨. 그 숨 쉬는 것처럼 그냥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또는 뭐 이렇게 숨을 이렇게 가빠르게 숨을 쉬면은 되게 막 흥분되고 막 또 안정되고 그리고 언제나 쉬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뭐 늘 함께 해야 되는 것들. 늘 호흡과 함께. 호흡과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스트릿잼 TV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너무 저 초대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할 기회들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쇼폼이 유행이고 릴스나 뭐 쇼츠 같은 게 유행이라서 너무 빠르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닌 좀 이런 긴 시간 동안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저의 어떤 그런 춤추는 삶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나오실 기회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릿잼 TV 예 리스펙. 1 of them nights.